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전 세계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청년의 27%가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양교육원과 STU 핵심 역량 강화센터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5회 학술적 글쓰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상 도서인 AI 빅뱅과 정리하는 뇌 두 도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양식에 맞춰 작성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이 다음 달까지 샘병원과 협력해 개설한 기독교 생명윤리와 전인치료 석사과정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와 전인치료는 국내 최초의 기독 생명윤리 석사과정입니다. 석사과정에서는 생명에 관한 윤리와 죽음, 생명원리에 따른 전인치료 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하이패밀리와 시니어 파트너스가 노인 호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55년부터 67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노년이나 노인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약 82%가 노인의 대체 용어로 장청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